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투어리스트의 네 번째 생일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원데이 원송이라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있는 주현규라고 합니다. 혹시 원데이 원송 사용자분 있으세요? 원데이 원송. 네. 반갑습니다. 예, 원데이 원송은 그 음악 추천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못 들으셨던 음악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음악들을 제가 매일매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투어리스트를 소개를 했었어요. 예, 소개를 했었는데 이렇게 반응이 정말 되게 좋았습니다. 예, 반응이 좋아서 그럼 우리가 그 오프라인에서 투어리스트 팬분들과 함께 한번 만남을 갖게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공연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정말 그 집이에요. 예. 깜짝 놀라시죠? 예. 신발도 벗고 들어오시고, 예. 놀라셨을 텐데, 오늘 장소를 여기로 정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좀 투어리스트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깝게 또 조금 더 스킨십을 하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아주 복잡한 경리단계를 뚫고 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는 먼저 이제 공연이 1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또 2부 순서에는 맛있는 이제 다가와 이렇게 투어리스트 분들과 같이 이제 재미난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예, 웃으세요. 예,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원데이 원송도 많이 계속 예,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면 투어리스트 분들 이제 보실 텐데요. 예, 여기가 되게 좁습니다. 예, 좁고 막 이래서 조금 이렇게 약간 불편하더라도 좀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 아마 이런 공연이 큰 데서만 하시다가 아마 이런 공연도 처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투어리스트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투어리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